얘가 누구게요? 아, 이걸 봐요, 이걸. 누군지 알까? 안돼, 난 나올 수 없어. 얘는 항상 잠만 보라서 일요일이면 집을 안 나와요. 안돼, 난 집돌이야. 넌 좀 나가서 광합성 좀 해. 오늘도 안 나갈 거지? 잘 보여. 아야. 너무해. 잘 자. 안녕. 오늘 어디를 갈 거죠, 우리? 쇼핑을 하러 갑니다. 네, 오늘 일요일 제 쇼핑메이트는 원대현이에요. 저희의 오늘 쇼핑 리스트를 알려드리자면, 오늘 뭐 사실 거죠? 못 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 렌즈도 사야 돼요. 렌즈를 무슨 색깔을 살까요? 그레이? 그냥 브라운? 초록색 없고. 초록색은 너무 파충류 같지 않을까요? 요즘 날씨가 매우 춥더라고요. 후디스를 하나 살까 하는데 이거 어떠세요? 어때요? 괜찮네요. 그래요? 머쓱 흑스라는 사이즈도 있는데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제 승부욕이. 역시 저는 게임 같은데 소질이 없나봐. 이제 저희 어디 가죠? 회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원대형은 일본어 공부를 하러 갑니다. 안녕. 전 회사 갈게요. 안녕. 레이언.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면을 먹기 전 기분은? 오늘 저의 야식 메이트 문익입니다. 식야. 사실 오늘 종영이랑 문익이랑 원대 형이랑 다 나왔는데 경인이 형만 못 나온 이유가 경인이 형은 학교 때문에 영덕에 잠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 없어서 저의 일상 캠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네, 저는 이제 야식도 먹었겠다. 이제 집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라면을 먹어서 내일 붓기를 조금 생각해서 우유를 하나 사들고 집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밤이 되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그러니까 꼭 외투 자켓 같은 거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